서민 걱정된다는 주호요. 부동산으로 23억 벌었다죠. 주호영 23억, 주호영 23억, 주호영 23억.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던 윤희수. 알고 보니 임대인 다주택자. 안 와 진짜 입에 침은 발라 침이나 바르고 말해. 23억이랑 서민은 좀 거리가 있잖아.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자꾸 길어져. 23억만큼 길어져. 평수만큼 길어져. 입에 침은 발라. 아, 너무 고품격 풍자송이야 이거. 방세가 애들은 한 번 더. 오, 침 바르는 소리. 자, 광화문 집회로 가겠습니다. 정광훈은 모른다는 주호영. 그리고 미통당 선긋기를 나섰다죠. 그런데 어쩌나 찍은 사진이 너무 많잖아. 입에 침은 발라 오 침이나 바르고 말해. 도끼든 민경욱이랑 엄마 말 안 듣는 차명진이랑 국회의원 세 번 한 김문수랑 다 니네 당이잖아. 자꾸 그러면 코 나와 오 자꾸 길어져. 코로나 확산 속도만큼 길어져. 걷잡을 수 없이 길어져. 입에 침은 발라. 그냥 걸었어야 돼. 여기서 입에 침은 발라. 입에 침은 발라.